하둘셋, 다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정재환 교수님, 제7판 신헌법의문 668페이지 제3항 그 후에 국회 입법권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7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6월자 이번에 헌법 개정안의 심의의결권. 헌법 개정은 대통령의 발의뿐만 아니라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한된다. 국회는 제한된 헌법 개정안에 의한 심의권 의결권을 가진다. 즉,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가 의결한 헌법 개정안은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표결 과반수의 찬성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이처럼 헌법 개정안의 심의 의결은 국회의 권한이나 헌법 개정의 확정은 국민투표 사항이다. 국회의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은 동그라미 1번에 국민에 의한 국민투표, 동그라미 2번에 대부분에 의한 국민투표 무효 소송 등에 의하여 통제될 수 있다. 669페이지 1번째 1번에 중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1번의 의무 성격. 중요한 국제조약은 국익이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것일 수 있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 체결 비준에 있어서 동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을 할 권한은 대통령에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에 대한 통제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다. 중요 조약에 관한 한 국회의 동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인 동의이다. 헌재는 동의를 결여하였다는 주장으로 국회의원이 권한대행 심판을 동의하면 동의권이 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 자체의 권한으로 제3자 소송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을 하여 왔다. 그러나 국회 동의는 결국 국회의원들의 표결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는 법리이다. 이번에 동의 대상 조약과 동의의 시기, 체결 비준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인 조약은 헌법 제60조에 열거된 조약이 한정된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헌법 제60조에 명시된 조약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그 외의 조약도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 학설은 열거설의 통설이다. 약설은 열거설의 통설이다. 즉, 국회의 체결 비준을 거쳐야 하는 조약들은 모든 조약들이 아니라 헌법 제60조에 명시된 중요한 조약들이 상호원조 또는 상호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상에 관한 조약에 한정된다. 중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통상 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상 조약 체결의 절차적 필요성을 제거하기 위해 통상 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670페이지 3번에 수정 동의의 가능성 문제. 국회가 조약의 원한 내용을 수정하면서 동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된다. 생각컨대 수정 동의는 매우 어려울 것인데 정부도 수정된 내용에 합의하고 상대 국가와의 협의를 통하여 상대국의 동의를 받는다는 조건 안에서 이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4번에 동의안 부결의 법적 효과. 국회가 동의를 거부하면 당의 조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두 번째 3번에 긴급명령, 긴급재정령, 경제명령에 대한 승인권. 대통령이 긴급명령, 긴급재정명령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전에 금융실명제의 경우에는 바로 법으로 된 게 아니라 긴급명령이었다가 차후에 법 제정하고 통과됐습니다. 이 승인제도에 대해서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대해서 보면서 함께 살펴본다. 두 번째 사건의 국회 규칙재정권, 의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사항, 그리고 내부의 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의회의 자율적인 법 규칙을 의회 규칙이라고 한다. 국회 규칙재정권에 대해서는 국회 자율권 부분에서 살펴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나간 감이 없지 않은데요. 여기까지 한 것도 올려두고, 그 헌법을 제가 너무 좀 서두르는 게 아닌가, 좀 이런 반성이 듭니다. 예, 그래서 남은 부분 좀 차분하게 잘 해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